최근 프랑스에서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의 만평을 소재로 토론 수업을 한 중학교 교사가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지기도 하고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숨진 교사를 지지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요. 프랑스 주류 사회와 무슬림 간의 갈등까지 불거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이면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사건을 접하셔가지고 좀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현지 시각으로 16일 오후 5시쯤에 파리에서 서쪽으로 30km 떨어진 도시 공플랑 생트 오노리인의 대로변에서 47세의 사무엘 파티라는 중학교 교사가 참수된 시신으로 발견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도주하는 범인을 뒤쫓았거든요. 그래서 무기를 내려놔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불응을 해서 결국 사살이 됐습니다. 범인의 신분이 밝혀졌는데요. 압둘라 안초로프라는 이름을 가진 18세 소년이었습니다. 18살밖에 안 돼서 네, 그것도 좀 충격이었어요. 청소년이었죠. 네. 러시아 내 자치 지역인 체첸 공화국 출신이었는데요. 이곳의 주민의 절대 다수가 순위파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6살 때인 2008년에 부모를 따라서 프랑스로 건너왔는데요. 지난 3월에 가족과 함께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서 조건부로 거주 허가를 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범행 직후에 자신의 SNS에 사망한 교사의 사진을 또 올렸어요. 네.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저주하는 글도 함께 올렸는데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그날 밤 현장을 찾아서 이것은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범죄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프랑스 경찰이 일반적으로 용의자 신상을 잘 공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네,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용의자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아주 신속하게 밝혔습니다.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8일에 파리의 레피블리크 광장에 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였어요. 그래서 내가 사미엘이다, 내가 교사다 이런 팻말을 들고 추모하는 그런 집회를 열었는데 파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대도시에서 다 추모 집회가 벌어졌고요. 21일에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정부 차원이었고요. 소르본 대학에서 열렸고 최고의 훈장이죠. 레종 도네르가 수여됐습니다. 지난번에 샤를리 앱도 때 이제 테러 사건이 네, 발생했을 때 만평가가 사명한 적이 있거든요. 그 만평가도 이 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파티 교사도 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주간지 샤를리 앱도 얘기하셨지만 네, 이게 5년 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1월이었어요. 그때도 이 만평을 게재했던 이 주간지 이름이 샤를리 앱도라고 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습니다. 얘기하는데 네, 이때 만평,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된 만평을 그때도 게재해서 네, 그때도 테러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파티 교사가 5일에 이제 수업할 때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면서 이 샤를리 앱도가 게재했던 만평을 가지고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무함마드가 알몸으로 엉덩이를 드러내는 모습들을 그린 만평 같은 게 그때 포함이 됐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슬람에서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그리는 것 자체를 금기로 여기고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만평이었기 때문에 더 아주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샤를리 앱도 테러 당시에 12명이 사살된 적이 있고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이 파티 교사가 무슬림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거북하면 교실 밖에 나가 있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런데 네, 이 파티 교사가 이 만평을 보여줬다는 소식이 이제 한 학부모에게 알려졌고 학부모가 굉장히 거칠게 항의를 하고 뭐 SNS에 이 파티 교사의 그 실명도 거론하고 신상까지 공개했다. 네,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학교에 신변을 위협하는 전화들이 걸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티 교사가 평소에 숲길로 다녔는데 대신에 주택가로 돌아서 퇴근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와서 파티 교사가 누구냐라고 학생들에게 돈을 주면서 물어봤다고 해요. 이 범인이. 그래서 네, 뒤따라가서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이 학부형 범인 압둘라의 가족 등 한 10명 정도가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게 종교인 입장에서는 네, 사실 자신들이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 네, 이런 사람을 누군가가 네, 모욕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네, 용납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은 드는데 네네, 그렇다고 또 가서 이렇게 테러까지 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또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네,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범인이
이슬람 성전주의자와 접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속속 이제 조사가 진행되던 와중에 이 범인이 자기가 쓰던 소셜 미디어가 이제 10대니까 굉장히 여러 개였거든요. 네. 그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슬람 성전주의자랑 관련한 글을 좀 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지난 봄부터 이슬람 급진주의에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가족들이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중순에 IS가 점령 중인 시리아 이들립에 있는 한 인물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민을 갈 수 있나 이걸 물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범인의 스마트폰 배경 화면도 IS의 깃발이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그러면 테러 위험 인물 명단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7월에 경찰이 이 SNS 계정을 발견해서 대테러 조정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질 않았는데 그 이유가 너무 많답니다. 이런 비슷한 유형의 보고가. 아, 프랑스에 뭐 이민자들이 지금 뭐 한 500만 네. 명이 넘는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 국가 중에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더 위험한 게 아니다. 너무 많다. 이 정도로는 위험인물 명단에 올릴 수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서 이게 위험인물 명단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하는 단체 셰이크 야신이 이번 사건에 직접 연루됐다면서 해산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바티 교사를 비난하는 영상을 그 동영상 채널에 올린 혐의로 이 단체를 만든 인물이 조사를 지금 받고 있기도 합니다. 샤를리에브도 사건 때도 그때도 IS가 네. 한창 뭐 활동하고 네, 그럴 네. 때 그 문제하고도 연관이 그렇습니다. 돼 있었던 건데 이번에도 네. 역시 또 뭐 IS 자체라기보다는 네네. IS를 추종하는 그 내부의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공격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사건이 발단이 된 수어 네. 이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수업이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던 교사였는데요. 수업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수업 제목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수업 이렇게 알려졌는데 제목은 도덕과 시민성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논쟁형 토론 수업, 민주 시민 교육 이렇게 부르는 거랑 같은 수업이라고 해요. 이 수업이 언제 생긴 거냐면 2015년에 샤를리 앱도가 테러를 당한 뒤에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교육을 받는 12년 동안 300시간을 들어야 되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세속주의, 종교가 없는 무교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배우는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샤를리 앱도 때문에 이 수업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신문의 만평을 사용하는 교사들이 프랑스 전역에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매년 그 다른 프랑스 교사들과 함께 이 바티 교사도 이걸 썼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슬림 학생들에게 이제 일종의 배려를 해서 네. 나가 있어도 좋다라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은 크게 반발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슬람 학생이 교사가 우리를 교실에서 내보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한 학부모가 흥분을 해서 그 동영상을 그 수업도 안 들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그래서 학생이. 소송하고 맞고소하고 명예훼손이다 이 바티 교사는 그런 학부모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슬람 사원의 SNS 계정에 소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회 내에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 좀 나왔던 상태에서 네. 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데 네. 정식 교과 과목 네네. 과정에도 들어가 있을 그렇습니다. 정도다 이런 건데요. 네. 지금 이렇게 교사가 사실 참수를 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교사들의 충격이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이번 사건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면서 가르칠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계속 가르치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수업 재량권의 인정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교사의 수업권이 좀 폭넓게 인정되기로 유명한데요. 최근에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렇게 교사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됐던 그런 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교사들이 나는 교사다 이런 해시태그를 달고 교권과 가르칠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사회에서는 언론 표현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가르칠 자유까지 희생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 사건하고 우리 한국 뭐 교단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가르칠 자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는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 그렇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네네. 제목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외신들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이번 테러가 이 마크롱 행정부가 자생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발생을 저지하기 위해서 반분리주의 법안이란 걸 추진하는 도중에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중요시하는 정교 분리를 강조하면서 프랑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이슬람 지도자가 프랑스에서 그렇게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걸 중지시킨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지금 무슬림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것도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꼭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에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부터 이 세속주의 정교분리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분리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2월부터 분리주의와의 전쟁을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법안 제정을 추진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잘 되지 않다가 이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에 지금 공교롭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차도로 같은 거 이렇게 네, 쓰는 히잡, 것, 차도로, 네, 예, 그것도 금지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면서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네. 그러니까 어떤 이걸 참 명확하게 어떻게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네. 종교를 내세우면서 네. 뭔가 그걸 가지고 정치적 참여를 하거나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네. 안 된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그러면 네. 안 된다라는 거죠. 드러내놓고 그런 걸 네. 얘기해요. 그래서 해변에서 여성들이 부르키니라고 이슬람 여성들이 네. 입는 수영복이 따로 있거든요. 예. 몸을 더 몸을 많이 가리는 네. 히잡 같은 걸 쓰게 하는. 근데 그것도 지금 프랑스에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네. 그러면 프랑스 정부가 이번에 그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SNS가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네. 동영상 사이트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온라인에 타인의 신상 등을 공개해서 위험에 빠뜨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이번에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특히 SNS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6월에 인터넷하고 모바일에서 증오 콘텐츠를 규제하는 아비아법을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했는데 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번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아비아법이 이번 사건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었다. 이런 점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게 된다. 네. 이런 걸 우려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난민 얘기도 앞서 잠깐 네, 했잖아요. 네. 그럼 난민 심사도 이렇게 되면 강화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내전으로 난민 유입이 굉장히 프랑스에도 급증을 했거든요. 유럽 전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프랑스 당국이 신속한 절차 제도를 도입해서 심사 기간을 좀 줄여오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범죄 위험이 높은 난민들이 잘 걸러지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난민 심사를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의 범인이 체첸계 무슬림 난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체첸계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프랑스가 지금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와 껄끄러운 관계를 지금 맺고 있거든요. 별로 네.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푸틴 대통령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체첸계 주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너그럽게 체첸계 주민들에게 난민 인정을 해줬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프랑스 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정교 분리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게 네. 라이시테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라이시테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시테법에는 뭐 사적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종교적인 표현을 금한다. 이게 원칙이고 그래서 결국은 종교 간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결국은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그런 법인데요. 네. 지금 프랑스에서 무슬림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뭐 알제리나 네, 네.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를 많이 오죠. 식민지로 식민지였으니까. 갖고 있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인구가 부족했을 때는 굉장히 문호를 열어서 그 데려오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서유럽 내에서 이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로 지금 꼽히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프랑스 주류 사회가 점점 세력이 커지는 무슬림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정면으로 이번 사건을 두고 충돌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사회에서요 유럽하고 아라비아를 합친 유라비아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유럽이 아랍화돼 간다. 네. 그리고 이제 문화 전쟁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이는데 지금 백인계 프랑스인들은 무슬림이 증가하면 프랑스 전통 가톨릭 이슬람 문화 간의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지금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냈는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의 74%가 이슬람 문화와 프랑스의 가치는 양립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또 한 것으로 그래요. 나타났습니다. 근데 유독 프랑스 사람들이 유럽의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하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그런 네.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샤를리 앱도 만평에 대해서도 저속하긴 한데 표현의 자유잖아. 그게 어떤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무슬림들은 저 또 문화적인 관습에 따라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네. 느낌은. 그래서 이 점에서도 지금 충돌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 만약에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는 걸 누군가가 만평으로 그렸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샤를리 앱도는 그런 걸 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용인이 됐는데 네. 무슬림은 지금 용인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 프란치스코 교황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존중이 필요하다 네, 이제 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그건 뭐 종교별로 좀 다른 것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좀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좀 이해가 좀 충돌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거꾸로 이렇게 종교 분리를 엄격하게 그 지켜야 하고 네. 공개된 장소에서 종교인이라는 걸 티도 내면 안 된다. 네, 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 여론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이슬람 성직자를 가리키는 이맘을 정부가 공인하는 단체에서 길러낸 사람으로만 공식을 인정한다든가 이슬람 단체가 모금하고 집행하는 자금을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데 라이트 시태법에 따르면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도적으로 공인한 틀 안에서 무슬림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테러 방지를 위해서도 이 테러 활동의 자금을 추적하려면 이 이슬람 단체들 과격한 이슬람 단체들의 행위를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라이시테법이 막혀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하나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완화하는 건 쉬울 것이냐 이런 목소리가 네네. 높아진다면 근데 네. 문제는 프랑스 안에 보수 가톨릭계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라이시테법을 완화하면 정부가 가톨릭 교회를 간섭하는 근거가 또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역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간섭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 을 할 수가 있게 돼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이슬람교를 이렇게 제도적으로 양성화해 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걸 우려하는 프랑스 주류인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걸 완화하는 것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치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뭐 프랑스 혁명 이후의 전통이다. 네, 뭐 이렇게 또 그렇죠. 얘기하는데 표현이라고 네, 네. 하는 그렇습니다. 게. 그래서 종교는 무한대 종교에 대해서는 무한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종교인에 대해서는 네. 모욕하면 안 된다. 이런 네. 또 원칙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참 어렵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무슬림들이 네. 우리가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뿐만이 아니라 라이시테는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다른 종교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12월에 공공장소에서 예수 탄생 연극이나 캐럴 합창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사실 불만이 좀 많았던 점이 있어요. 그리고 샤를리 앱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많이 해왔고요. 네. 근데 지금 왜 무슬림들이 우리만 차별이다라고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냐면 이슬람 인구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네. 무슬림이 네. 밀집한 지역의 실업률, 빈곤율이 각각 20%, 40% 이르고 있어요. 근데 프랑스 평균은 8 내지 14%거든요. 근데 20, 40 이렇게 되면 월등히 네.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슬림의 54%는 나는 사회에서 겉돌 있다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공략하면 그렇죠.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사회적인 불만이나 이런 거, 네. 그런 게 증오 범죄로 연결이 그렇습니다. 되고 또 종교하고 연결이 되면 네. 원리주의자들이 판을 막 활동할 수 네네. 있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된다는 건데요. 근데 샤를리 에브도가 무함마드 만평을 또 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싣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네. 전 세계적으로 샤를리 앱도 테러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지금 뭐 사람들이 존중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또 한편에선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은 무함마드 비하나 이슬람 격하 만평을 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지난번 샤를리 앱도 테러 사건에 대한 그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샤를리 앱도가 네. 테러의 증거가 풍자만화인데 이것이 없이는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이걸 기점으로 다시 풍자만화를 게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요. 이 이슬람 단속을 지금 강화하잖아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네. 그러면 무슬림이 반발하고 더 큰 테러가 일어나고 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프랑스에 왜 톨레랑스라고 관용의 정신이라는 그런 전통이 있었잖아요. 네. 이걸 좀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원이 나오고 있고요. 무슬림이 사회에 동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것 같아요. 근본적이죠. 네. 네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무슬림들이 일정하게 지위를 유지하고 네. 할 수 있도록 뭔가의 차별 정책들을 좀 폐지해 나가는 그렇죠. 방법들. 네.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그렇습니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의 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